응? 맛있어. 비터. 비터. 문장 카드 먼저 볼까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지 묻고 그 다음에 어떻다 또는 뭐 어떻지 않다 라고 얘기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어떤가요? 또는 어떤 여자가 어떤가요? 라고 문장에서 그래서 누가 어떤지 물어보니까 무슨 시가 들어있겠다? 어떤 시가 들어있겠지? 그쵸? 네. 그녀는 키가 큰가요?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될까요? She is tall. She is tall. She is tall. 물어볼까요? 물어보는지. Is she tall? Is she tall? 뭐라 그래요? Is she tall? 그렇죠. Is she tall? Is she tall? 잘 얘기했어. 야, she is tall 하고 is she tall은 거의 똑같은데. 똑같은데. 아니, 똑같아. 그냥 이게 바뀌었네. 어, 순서가 바뀌었지, 그렇지? 순서가 바뀌어서 어떤 일이 생겼지? She is tall 의 뜻은 누구는 she는 어떻다 tall 하다 키가 크다 이런 뜻이지. She is tall 그녀는 키가 커요 이런 뜻이지. 근데 is she tall 하면 무슨 뜻이지? 그녀 키 커. Is she tall 의 뜻은 그녀는 키가 큰다 큰가요 라고 묻는 말이 되는 거지. 이다 그녀는 키 크니 아니고요. Is she tall은 그녀는 키가 큽니까? 라고 묻는 말이죠. She is 하고 그러면 is she 하고 비교해 볼까? She is 하고 is she는 어떤 점이 달라요? 뭐 같은 건 같은 단어들이 사용되는 거고 다른 점은 어떤 게 달라요? 이건 안 묻는 거고 이건 묻는 거. She is는 묻지 않는 느낌이죠. She is, she is 이러면 묻는 느낌이 안 들죠. 그렇죠? 근데 is she? Is she? 하니까 묻는 느낌이 들죠. 자, 우리말하고 영어의 차이점은, 자, 우리말은 그녀는 키가 크다. 이러면 안 묻는 말이고, 그녀는 키가 크니, 큰가요? 이러면 묻는 말이지. 그치? 우리말은 끝까지 들어야지 묻는 말인지, 묻지 않는 말인지 알 수 있지. 근데 영어는 어떤 말을 시작하자마자 묻는 말이 아닌지, 아니면 묻는 말인지 이렇게 티를 내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단어의 순서를 바꿔서 묻는 말을 만듭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키가 큰가요?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죠? Is she tall? Is she tall? 그래서 tall의 뜻은? 키. 아, 큰. 키 큰. 그렇죠. 무슨 뜻이죠? 어떤 뜻? 그렇죠. 어떤 사람들? 키 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아. 키 큰 해도 되죠. 뭐 꼭 키가 큰 해야 됩니까? 그는 키가 크다. 그는 키 크다. 똑같은 말인가요? 네. 그렇죠? 키 큰이라고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she is의 뜻은 원래는 여기서는 이다란 뜻이죠. 그렇죠? 여기서는 이다란 뜻인데 이렇게 순서가 바뀌니까 묻는 느낌이 들어서 이지. 그래서 그냥 그래서 그녀가 어떤 니라고 묻고 싶으면 is she? Is she? Is she 뒤에다가 어떤 시 넣으면 그녀는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배고픈이 뭔지 알아? 배고픈이? 아, 배고픈만. Hungry. 그렇죠, hungry. 그럼 그녀는 배가 고픈가요? 라고 묻고 싶으면 is she hungry? Is she hungry? 예쁜이 뭔지 알아? 영어로 예쁜. pretty가 예쁜이란 어떤 시야. 그럼 그녀는 예쁜가요? 라고 묻고 싶으면 is she pretty? Is she pretty? 안 되겠지, 그치? 뭐 화난이 뭔지 알아? 영어로 화난. 그치? 그럼 그녀는 화났나요? 라고 묻고 싶으면 is she angry? Is she angry? 여기다가 어떤 시 넣으면 그녀가 어떤지 물어보는 말이 되는 거예요. is she 어떤 상태인가요? Is she tall? 오케이. 그래서 키가 큰가 봐. Yes. Yes. She is. Yes, she is. 뭐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물었더니 Is she tall? Is she tall? 그녀가 키가 큰가요? 라고 물었더니 키가 크니까 뭐라 그래? Yes, she is. Yes, she is. Yes, she is. 어, 생략된 말은 뭘까요? Yes, she is tall. 그렇지. Is she tall? Yes, she is tall. Is she tall은 묻는 말이지만 she is tall은 묻지 않는 말이니까 예, 그녀는 키가 큽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Yes, she is.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어린가요? 라고 묻고 싶은데 He is young? He? 아, is he young? is he young? young 좀 쓰기 까다로운데 연습해야 되겠죠, 그렇죠? is he young? 그래서 그는 어린가요?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is he young? is he young? is he young?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is he young? 그럼 young의 뜻이 뭐가 있어요? 어린 그렇죠. 어린 젊은 이렇게 쓰죠. 어린 젊은 무슨 시겠다 또? 어떤 시 그렇지 어떤 시지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be 동사랑 같이 문장을 만드는데 묻는 말 만들려니까 he is young 하면 묻는 느낌이 안 들지 네. 그렇죠 그래서 묻는 느낌 들게 하기 위해서 he 무엇을 뭐로 바꿨다 he is young 이라는 묻지 않는 말을 묻는 말 만들려니까 그렇지 is he young 됐습니다. Okay. Is he young? 오케이, okay, 그래서, 어. Yes. Yes. He is. He is. Young. 그렇지, young. 굳이 이렇게 Yes, he is. He is young. 안 하고 Yes, he is young. 이래도 됐었어. 됐습니다. Yes, he is. He is young. 어쨌든 뭐 젊다는 얘기 하고 싶은 것도 어리다. Yes, he is. He's young. 네, 그래서 그냥 좀 통통한가요? Is she chubby? 그렇죠. She chubby도 연습 좀 해야 되지, 그렇죠? Chubby. 그렇죠. She chubby. 그냥 통통한가요?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She chubby. Is she chubby? 그럼 chubby의 뜻은 당연히 뭐겠죠? 뚱뚱한. 그렇죠. 통통한. 이라는 어떤 신분이 어떤 신인가 이렇게 얘랑 같이 사용해서 어떻다 뭐 예를 들어서 너는 통통하니 하고 싶을 때는 조금 바뀌지 그렇지 너는 통통하니 할 때는 뭐라고 해요? Are you chubby? 그렇죠 Are you chubby? 그러니까 너는 통통하니 뭐 내가 통통한가? 라고 묻고 싶으면 Am I chubby? 하면 되지 내가 통통한 건가? 어쨌든 am이든, am이든, is든, are든 전부 다 비동사. 그렇지, 비동사. 그냥 같이 사용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is she chubby? Is she chubby? 그래서 통통한가? 아, 통통하지 않다네. No. No. She is가 아니고 she isn't 해야 되죠. No, she isn't. She isn't. She is. 말랐다. She is. Thin. Oh, no, she isn't. She thin. 선생님이 뻥치는 건지 한번 들어볼까? No, she isn't. She's thin.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이 앞에서 뭐라고 물어봤어? Is she chubby? 그렇죠. Is she chubby? 그냥 통통한가요? 라고 물었더니 통통하지 않으니까 No, no she isn't. She's thin. Chubby의 반대말은 뭐겠어요? Chubby의 반대말. Thin.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영의 반대말이 뭐예요? 영의 반대말. Old. 그렇지. 영의 반대말은 old. 그렇지. 그러면 tall의 반대말은 뭐예요? Tall의 반대말. 키가 작은. Short. 키 큰 tall, 키 작은 short. 통통한 chubby, 날씬한 thin. 젊은 young, 늙은 old. 어, 그래서 문장 해볼까요? 어, 뭐야? 뭐가 잘못 눌렀어? M. 오케이.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었죠. 그래서 그녀는 통통한가요? 라고 물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그녀는 통통한가요? 하고 싶으면 뭐라고 했는데? Is she chubby? Is she chubby? 했더니
통통하지 않으니까 No, she isn't. 네. No, she isn't. 뒤에 생겼던 말은 No, she isn't. She isn't no chubby. She, no, she isn't chubby. No, she isn't chubby. No, she isn't chubby. No, she isn't chubby. 뭐라고요? No, she isn't chubby. She isn't. Isn't는 뭐의 줄임말일까요? Isn't. Is not의 줄임말이죠. Is not. Is not 줄이면 뭐가 된다? Isn't. Isn't. She's는 뭐의 줄임말인지 알아요? She isn't. 그렇죠. She is의 줄임말. She이고 is not의 줄임말은 is not은 아니다 라고 얘기할 때 쓰는 거고 그러니까 아니에요 얘기할 때 not 쓰죠. 오케이. 그럼 단어 파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통통한 chub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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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 아기는 통통한 얼굴을 갖고 있어요. The baby had a chubby face. 그렇죠. The baby had a chubby face. 오케이. 그다음에 어린 young. young. 그렇죠. young. 오케이. 그래서 어린 남자 아이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어린 남자 아이가 있어요. This is a young boy. There is a young boy. There is a 오케이, 그 문 앞에 is ready for the door. In front of the door. In front of the door. There is a young boy. There is a young boy. In front of the door. In front of the door. In front. In front. In front of the door. In front of the door. 오케이, 네, in front라고 그러면 뭐가 생겼나요? 아니에요. 아직 것 같아. Front 같이 소리 낼 것 같죠. 오케이. 그 다음에 키 큰? Tall. Tall. 오케이. 그래서 그 기린은 키가 큽니다. The zebra is tall. Zebra 아닌 것 같은데. 지라프. Giraf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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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giraffe is tall. The giraffe is tall. 오케이. Giraffe. 그리고 drop is tall. 기린은 drop예요. Giraffe. Drop. Drop. 네. Giraffe. 그 다음에 이거. 이거 this. This. 오, 이것은 내 책상이야. This is my desk. This is my desk. 네. 그 다음에 얇은. t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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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 남자는 말랐어요. 왜냐하면 그가 많이 먹지 않았기 때문에. The man was thin, but he because 그러니까 맞든 틀리든 1도로 해야 됩니다. Eat much. Because he didn't eat much. Because he didn't eat much. Because he didn't eat much. Did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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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didn't라고 소리가 똑같이 생겼나요? Didn't. Okay, 얘는 be, AU가 O 되는 거 옛날에 be 할 때 했어요. 그래서 because. Because. Okay, the man was thin. The man was thin. Because, 이거 볼까요, 혼자? Because he don't eat much. Did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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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old. Old. 오케이. 그것은 오래된 성이야. It's an old cousin. Cas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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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소리 내기 힘드니까 그냥 castle. Castle. Old. 롯데 캐슬. 뭐 이런 거 들어봤어? 그 캐슬이 캐슬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짧은 My younger brother is
short. Younger. Younger. My younger brother is short. My younger brother is short. Okay. 키 작은 short고요. 반대말은 뭐죠? Tall. Tall이죠. Okay. 대답하고 시험 치고 끝났어요. Short가 계속 기억이 나는 학생이.